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작곡 전공 22학번 여서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학번 성악과 테너 박신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악과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 22학번 박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2학번으로 새로 입학하게 된 국악과 PD전공 김대호라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약간 지구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가 연습을 오랫동안 끌고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대를 붙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곡과는 정말 시험을 보는 내용이 많아요. 작곡, 피아노, 화성, 청음, 건반화성, 면접까지 총 6가지 과목을 보는데 그 과목들을 모두 골고루 준비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정시로 바뀌어가지고 정시 공부, 수능 공부 한다고 이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재수 학원도 다니고 이제 밤 4시까지 공부하고 이제 그 뒤에 쉬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차 기간이 1차를 시험 보고 난 후부터 거의 한 달 정도까지 기간이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저의 어떤 실기 능력? 실기력을 이제 유지시키면서 더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되게 주말 이틀 동안은 이제 미친 듯이 놀고 이제 뭐 친구를 만난든지 술을 좀 마신다든지 이거 비밀 엄마한테 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좀 풀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로맨스 드라마를 정말 정말 좋아해서 작년에 로맨스 드라마 보는 걸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음식을 진짜 막 진짜 갖가지로 정말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풀었던 것 같고 집에서 연습하다가 좀 이제 리프레시 시키고 싶다 할 때는 이제 뒷산 한 1시간 정도 타면서 이제 땀도 흘리고 좀 생각도 전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극 ENFP여가지고 되게 친구들과 놀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입시 기간에는 솔직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DM을 하고 간간이 학교에서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 식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악기 말고도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면서 그런 시야를 가진 음악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장 들어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뭔가 융복합적인 음악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기초 영어와 대학 글쓰기에 치이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이제 과점 있고 이런 거 해보는 게 이제 로망이었거든요. 저. 그래가지고 지금 달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MT를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MT를 꼭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고기도 구워먹고 약간 이렇게 게임 같은 것도 진행을 해보면서 한번 재밌게 놀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로망하면 연애 아닐까요?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그리고 또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만나보고 싶은 게 저의 로망입니다. 아니 그 설입부터 해가지고 학교까지 간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까지 가는 것부터 좀 힘들었는데 이제 정문에 이제 샤 있잖아요. 샤 그 딱 보고 이제 샤봉이 좀 착 차더라고요. 네,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샤 마크를 이제 통과하면서 등교를 하면서 약간 샤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서울대를 다니는 그런 뽕이 약간 그런 뽕이 사올랐고 이제 학교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넓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새내기 배움 때 한번 길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고 관정도서관에 너무 큰 로망이 있었어요. 관정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또 친구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또 관정도서관에 영화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초 6대부터 노래가 좋아가지고 그 계속 쭉 노래했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 쭉 무대든 어디서든 뭐 교회에서라든지 어디서든 계속 노래를 하면서 쭉 살고 싶어요. 네. 일단 제가 서울대학교 학사 과정을 마치고 해외로 가가지고 연주 활동과 그리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겸해가지고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음악을 처음 시작한 것도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뮤지컬 음악을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작곡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는 뮤지컬 음악을 꼭 쓰고 싶고 또 뮤지컬 연출까지 꼭 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도전하는 그런 음악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 활동이나 교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저의 뭐 경력도 늘리고 이제 좀 그런 입지를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좋은 연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인 만큼 수험생분들이 입시를 치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꾹 참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언젠가 원하는 바를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들께서 그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음장박자가 제일 기본기면서 저희 나이대 지키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지킨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건강하게 많이 먹고 잘 먹고 삼시세끼 잘 먹으면서 입시 준비해야 살은 나중에 다뺄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노력하면은 결국 와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놓지 말고 끝까지 이제 버티다 보시면은 그 자리에 가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화이팅!